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오늘도 이불에서 한손으로 찍는 리뷰입니다. 인형은 셀 인형인데 제가 오늘 속성 인형을 잘 리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이하게 속성 인형을 가져왔어요. 제가 금요 영상 브이로그에 이제 인형 하나 리뷰할 거라고 미리 예고 드렸죠. 그래서 오늘 리뷰해드릴 거는 오늘은 바로 앙트타 시이나 리키 종류는 폭스 니키입니다. 말 그대로 늑대를 컨셉으로 한 인형이기 때문에 귀는 일체형이라 분리가 안 되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따옴표같이 약간 물방울 뒤집어 놓은 느낌? 네, 머리가 이렇게 있고 이제 꽁지머리가 포인트 생명이잖아요. 니키의 딱 그 느낌? 머리 되게 보들보들하게 잘 나왔고요. 부직포처럼 되어 있지만 솜 인형 재질이라 괜찮은 것 같아요.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여기도 좀 이렇게 뒤집으면 인형천 딱 그 느낌? 이빨도 완전 조만하게 있고요. 눈물 모양의 눈과 독특하게 반짝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니키 인형 중에 그나마 조금 비싸더라고요. 다 만원대인데 얘만 혼자 조금 더 비싸다는, 그리고 자석고리인 것 같습니다. 달라붙었죠? 자석고리가 단단한 게 좋아요. 그리고 또 달 모양 같은 향재무늬인 것 같은데 있네요. 앙스타가 제가 1기 애들만 잘 알아가지고 2기, 3기, 4기 잘 몰라요. 근데 니키는 너무 제가 귀엽고 좀 다정한 느낌이 좋아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다른 시리즈도 한번 니키는 조금씩 모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안디에서 보면 이제 좀 오래된 인형인 옷인데 온 지가 좀 됐는데 제가 여태까지 리뷰를 안 했어요. 왜냐? 입혀줄 인형이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원래 구름이를 위해서 구매한 건데 구름이는 이 귀여운 옷 입고 있잖아요. 가리로 딱 찰떡이라 굳이 입히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벗기기보다 새 인형이 오면 그 인형한테 옷을 주자 싶어서 구매를 한 인형 옷이에요. 여러분도 되게 잘 아실 텐데 젖소 문양이 그려져 있는 이런 멜빵 바지랑 여기 지금 체크무늬 주머니가 있죠. 좀 상당히 고퀄리티입니다. 그리고 젖소 문양의 티셔츠처럼 이렇게. 저 원래 니트 옷을 인형한테 많이 입히는데 빨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얘는 하필이 이게 까질까봐 프린팅 되는 게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티셔츠 같은 거 이렇게 입고 또 멜빵 바지로 가려주면 그때는 좀 덜 탈 테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또 눈도 파랑에 파랑 잘 어울리잖아요. 회색 머리는 니키의 상징이죠. 이렇게 눈썹 이렇게 탁 돼 있고 귀여워요. 파랑색 촉촉 포인트. 어쨌든 옷을 한번 입혀줍시다. 이제 여러분 따다다잔 입혔는데요. 아시겠지만 이런 옷을 입히잖아요. 새 옷인데 뭐 뿔이 있어? 뭐 양념 같은 게 묻은 건가? 아, 프린팅 이슈인 건가? 구매한 지 진짜 새 건데 수집밥이란 뭐 이런 게 있네. 산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어쨌든 제거를 좀 해주고요. 와, 펜 같이 돼 있네요. 젖소가. 까만 거는 뭐 잘못 인쇄된 건가? 아니 그 식물이 잘못 나온 건가? 실밥 같은데? 떼내줄 건 떼내줍시다. 보기 흉하니까 제거해주고 됐다. 뭐가 묻은 거네. 와라밤. 한정 멜빵에 이렇게 한정 흘러내린 여기 멜빵이 없고요. 초록색 이렇게 클립 같은 게 있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하트 단추 조그만한 거 완전 작게 세 개 이렇게 딱 달려있는 게 포인트인데 안에 보시면 또 젖소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도 제대로 잘 입혀줘야지 잘 어울릴 것 같으니까는 한번 쭉 입혀서 가려줍시다. 근데 위로 올리면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너무 또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어차피 그냥 이렇게만 해줄게요. 너무 귀엽죠? 근데 이런 거 특징이 뭐냐? 옷을 입히면 꼬리가 잘 안 달라붙는다. 왜냐면 얘가 가려져가지고 똥구녕 마냥 가려져서 붙긴 붙는데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좀만 내려주고 붙이는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아이, 금방 떨어지죠? 뒤에는 좀 내려주고 붙여야 붙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 근데 자꾸 떨어져. 폭스 니키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사실 시이나 니키, 뭐 니키 벌꿀 니키, 뭐 꿀벌 니키? 니키랑 뭐 그다음에 또 뭐 있더라? 토끼도 있고 되게 많아요. 레이저 아니면 레이나 뭐 예전에 누구지? 니키였나? 앙스타 안 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사쿠마 형제. 아, 리치. 리치 같은 경우도 막 토끼 같은 거 있고, 뭐, 늑대 같은 거 여러 개 종류가 있잖아요. 이 아이는 이제 아마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잘 기억은 안 나요.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레이는 확실히 토끼랑 늑대 둘다 있었어.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아기 토끼 레이가 있죠. 회사에. 아토레라고. 이 꼬리가 잘안 붙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알아보면서 폭스니키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모발 되게 건강하지 않나요? 부들부들해가지고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만 리뷰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다른 아이도 리뷰를 같이 해주겠습니다. 일단은 귀엽게 빨아봄. 유리컵 위에 올라있네. 그리고 하나 더, 한 가지만 더 리뷰를 같이 해볼게요. 이왕 하는 김에. 어떤 거를 리뷰를 할까요? 제 영상에 잠깐 오르고 살짝 나오고 안 나온 이 아이를 리뷰를 같이 해볼게요. 옷은 직접 만든 옷이에요. 바로 바느질 없이 만든 옷이고요. 따라밤. 얘는 특이한 종인 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는 제가 지금 다쓴 천으로 이렇게 지저분하게 묶었는데, 원래는 묶은 상태, 다운 상태로 오지 않고요. 지금 다운 머리가 되어 있잖아요. 얘를 풀면은 그냥 생머리예요. 그래서 몸이 좀 별로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다 자석기예요. 또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게 맞는데, 지금 흘러나와가지고 알로하우에처럼 막 제가 진짜 후줄근하게 접착제로 만든 옷을 입고 있고요. 안에 가슴에는 이런 게 있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속성인지 무속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잘생겨서 데리고 온 애기 때문에. 근데 또 할머니 바지 마냥 다이소에서 한 1,000원짜리 천으로 남은 거 이렇게 활용을 했죠. 또 바지랑 옷을 만들어 놨는데 궁디가 4분이죠. 짝짝이죠, 심지어. 근데 얘도 다리를 올리면 올라가기 때문에 좀 내려온 것 같았어. 뒷모습은 별로 이쁘진 않아요. 잘생긴 솜이기 때문에 그래도 알로하오의 스타일인데도 꽤 잘생겼네요. 눈은 우드아이라서 왼쪽은 회색, 오른쪽은 노란색입니다. 이렇게 포인트가, 머리 포인트가 이렇게 있어갖고, 그리고 약간 황제옷 같은 거 입히면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잘생긴 솜인데 옷을 이따구로 입혀가지고 좀 미안하네요. 끈도 끊어져가지고 날아가서, 원래 이런 고무줄이 아니었는데 저 좋은 끈이었는데 이거 천으로 가려줬어요. 빠르게 리뷰를 해봤고요. 또 다른, 제가 다른 인형을 리뷰를 했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갖고 못한 애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초바가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 또 새로, 리뷰를 좀 해드려야, 한꺼번에 리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인형을 이미 그냥 리뷰를 한 거? 그걸 알아봐. 이런 식으로 갖고 왔습니다. 하나씩 리뷰를 다 처음부터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말 다음 인형은, 이 아이도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악마 뭐 이렇게 나오던데. 제가 직접 구매했던 이 가디건에 단추는 세 개는 제가 직접 붙인 거고요. 직접 이거 접착제를 붙인 다음에, 얘는 실로 꿰맨 거라서 이렇게 여닫을 수 있는데, 굳이 열으면 또 닫기 힘들기 때문에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귀가 쳐져 있지만, 이게 일체형 같죠? 근데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일체형이 아닙니다. 고무줄이라는 거. 빼고 싶으면 뺄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멍한 눈이 특징이고요.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게 중2병 약간 그 제가 갖고 있는 인형이랑 비슷해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매를 했던 아이고. 꼬리도 있어요. 꼬리가 있는데 잘안 붙어.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붙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꼬리가 다람쥐처럼. 그래서 보시면 붙기는 붙는데요. 이 가디건 때문에, 니트 가디건 느낌 때문에 그런지 잘안 붙어. 방향대로 결 따라서 꾹꾹 눌러주면서 자석을 찾는 게 목적인데, 자석이 어딨나? 잘안 붙어. 어디 갔니, 자석아? 어쨌든, 이 접착력이 되게 약한 아이라 꼬리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합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불편해요. 일단 꼬리가 있으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제대로 붙여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귀찮습니다. 일단, 꽃무늬 모양까지 있고, 일단 제 스타일의 인형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얘는 제가 이름을 알아요. 좀 유명한 손인 것 같던데. 제가 직접 다이소 천으로 1,000원짜리 옷을 만든 뒷모습 보면 이제 자석꼬리가 있고요. 머리가 반반, 얘는 꼬리가 좀 쎄. 작아갖고. 머리가 반반색. 분홍, 파랑색. 여기 이렇게 꿰매져 있는 게 포인트고요. 분홍, 파랑, 레이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직접 만든 인형인데, 옷인데 되게 이쁘죠? 나름 잘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천리 원피스 같은 느낌? 여기 리본도 꽤 귀엽게 잘 만들어줬어요. 남는 천으로 묶어주기만 한 겁니다. 여기 리즈밍이에요. 이 아이의 이름은 리즈밍인데,
이렇게 약간 레이스가 귀에 매력적으로 달려있고, 눈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까칠하게 생기고, 여기 반반물이에요. 아까 그 니키 인형처럼 뒷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인형천이고, 되게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인데, 보시면 눈이 처져 있고요. 되게 이렇게 쉬어 세워놓으면 밑으로 눕혀놔서 그렇지 못생긴 거지, 이렇게 하면 되게 예쁘게 생긴 인형입니다. 아이는 사랑스러운 리즈밍이라는 아이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시켜드릴 인형. 얘는 직접 손으로 만들었긴 했지만 역시 순간접착제로 붙인 옷이고 바느질 없이 만든 옷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리즈밍하고 비슷한 느낌의 인형이에요. 보시면은 반반 또 똑같이 민트, 얘는 노랑이죠. 그리고 바지는 또 허접하게 만들어서 짝짝이죠. 여기도 이렇게 접착제 티가 좀 나죠. 원래는 비싼 인형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저렴하게 업어온 아이입니다. 바로바로 바라밤 요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원래 꼬리가 있습니다. 그냥 꼬리가 아니고요. 잠시만 보시면은 이렇게 접착력이 조금 리즈밍보단 조금 약한데, 보면은 이렇게 똑같은 머리 색깔과 비슷한 색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바지 위가 얇기 때문에 붙을 거예요. 이렇게 붙이면 붙입니다. 아마 방향이 이게 맞을 겁니다. 머리 색깔 똑같이 소다 색깔, 노란 색깔. 꼬리가 제일 관건이에요. 잘안 붙어. 이 아이는 보시면 눈이 립은 똑같이 묶어졌죠? 눈좀 매력적이야. 그리고 까칠해 보이는데 눈동자가 특이하게 위에 달려있는 솜이고요. 표정은 무표정해. 입은 약간 이렇게 내려가 있고. 뒤꿈치에 수염같이 토끼인 것 같아요. 포인트는 요 분홍 포인트? 근데 또잘 어울리는 옷에 잘 입었죠? 바지가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겠죠? 제가 직접 만든 거긴 한데 대충 만든 거라서 천이 허접해서. 귀에는 토끼 귀처럼 앞면에 보시면 이렇게 흰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까지 리뷰를 빠르게 해봤는데요. 요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전에 이게 비슷하게 생긴 인형 한번 리즈밍 말고 리뷰했었죠? 걔 이름은 막 다른 거뭐 기억이 안 나는데 코튼캔디였나? 얘는 무엇일까요? 코튼캔디가 얘고, 전에 비슷하게 생긴 아이 리뷰한 건 캔디크림이에요. 헷갈려. 그두 개가 너무 헷갈려. 둘다 캔디라서. 얘가 코튼캔디. 아, 네, 또 헷갈리네. 얘가 코튼캔디, 그리고 그 여자 인형은 캔디크림. 악마 느낌 스타일이었죠? 얘는 토끼예요. 꼬리 자꾸 떨어지는 거 짜증나죠? 일단 이렇게 해서 인형 한 채, 인형 두 채. 약간 남매 같지 않나요? 남자 여자 옷이 비슷하게 입어서 그런지, 근데 머리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남자 한 채, 세 채. 꼬리 자꾸 잘안 달라붙는 거. 그리고 니키 오늘 구매한 것까지 온 것까지 네 채입니다. 근데 대부분 꼬리가 안 붙는다는 게 제일 짜증이 나죠. 이렇게 자르륵 해서 오늘 인형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조금 잘 어울리게 배치를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썸네일 각을 만들어주자. 귀여워. 이렇게 해가지고 귀가 잘안 나와 있어. 이렇게 해서 많은 인형을 리뷰를 해봤어요. 복숭이 인형이 근데 그나마 좀 약간 인형 느낌이 제일 나지 않나요? 다 눈에 생기가 없는 친구들만 리뷰한 것 같은데, 요 아이만 눈에 생기가 있고, 옷도 그나마 제일 귀엽게 입었어. 근데 보면 얘는 이제 좀 저렴한 옷 구매한 거, 얘는 좀 비싼 옷, 얘는 완전히 만든 옷, 또 만든 옷. 좀 허접함의 차이도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인형 리뷰를 해봤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빠르게 하나 둘셋넷차네 채의 인형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럼 안녕. 근데 너무 짱 귀여워 진짜. 와.